훈민정음 28 잠오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잘 살려서 복원하면 좋은데요. 현대적으로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저거 살렸으면 지금 표현 못하는 음도 표현하거든요. 그러면 외국어 표기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요. 외국어 표기할 때저 28자모를요, 꼭 그대로 복원한다기보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세종 정신으로, 세종대왕이 직면했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, 지금은. 전 세계 언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게 그 자모를 조금 변형하는 거, 동그라미 하나 찍고 안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요, 외국어 표기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. 지금 이 시대의 세종 정신으로. 단순히 28자모 복원에만 치우칠 건 아니에요.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좀 훈민정음을 다듬는 정신 필요합니다. 아니, 일제 때 주시경 선생이 그 훈민정음을 다듬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. 지금 훈민정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대로 복원하자 이게 아니라 그 정신으로 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외국어 표기의 전문가들하고 외국어 표기에 최적화된 한글 자모 체계를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살려서 모든 전 세계 언어를 표기할 수 있게. 왜냐면 예전 조선 시대에는 표기 그 고민할 필요가 없던 발음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죠? 외국인들도 그럼 한글 쉽게 배울 수 있게 할수 있죠.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요. 저는 중국인들이 지금 한자를 못 써요. 간체자 쓰고 결국 발음은 영어 써요. 로마자 쓰고 막 영어로 쳐가지고 한자로 변환시키는 방법 쓰고 얼마나 고생합니까? 중국에 훈민정음을 수출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표기법을 훈민정음으로 바꾸는 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. 그 옆나라 고생하는 거못 보겠어서요? 우리나라 국민만 걱정할 게 아니라 옆나라. 실제 중국에서도요, 한자가 힘들어요. 표의 문자잖아요. 표음 문자를 필요로 해요. 그래서 막 로마자 갖다 쓰고 하는데 중국어 표기할 때 훈민정음 쓰자는 의견도 있었어요. 근데 무시됐죠. 그래서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, 실제로. 근데 중국은 한 예고, 전 세계에 표음 문자를요, 한글이 앞으로 이 K 문화가 널리 퍼지는 것만큼 전 세계 최고 과학적인 표음 문자로 수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다듬어서 수출하자는 게제 생각입니다. 세종 정신으로. 이 시대에 제일 자명해야 세종 정신이지. 옛날 거 복원한다고 세종 정신은 아니에요. 옛날 거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. 일본도 영어로 써서 찾아 쓴다던데. 일본에도 수출하죠. 한중일 연합이 되겠네요. 언어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?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요. 표음 문자가 필요로 한 데는 수출하고 하다 보면요. 아니, 과학적인 문자니까. 문자를 창시자도 있고, 창시한 원리도 있고, 선명하잖아요. 그 외국어 표기하는 것만 좀더 연구해가지고 문자 수출합시다. 한글은 만드실 때부터 반대할 걸 알았죠. 왜냐하면 문자가 권력인데 선비들이 한자 아는 걸로 산업공상에서 사자리를 유지하는데 한글이라뇨. 농공상도 다 문자를 쓰게 해버리잖아요.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, 사대부들한테는. 사대부들의 근본을 흔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정말 비밀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.